아 근데 니시는 진짜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제가 니시나 손가락이 안 돼서 진짜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니시는. 근데 이게 손가락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뇌 문제야. 네. 어? 시발. 왜요? 예? 잠깐만. 새끼 조용찬인데? 예? 뭐하는 새끼지 이거? 진짜예요? 아 근데 변수 너무 큰 거 들어가네. 이거 아 변수가 좀 너무 큰데? 이거? 내 조용찬 다이아 2. 아니 미친 새끼 왜 조용했어? 얘 왜 만났노? 니 먹고? 여기서 왜 나오노? 아니 이거 어떻게 만났지? 그냥 돌리다 만났는데 지랄이야.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지하치기. 이거 봐봐. 아니 저격한 게 아니고 그냥 돌리다 만난 거 같은데? 꿀생태방에서 보고 있는데? 아니 수찬님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알려주면 알걸. 그리고 일단 룸 같은 경우에는 네. 감전드는 그 챔피언 안 써봤지? 네 감전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앨리스는 이게 옛날에 판테온 감전 판테온 정글? 근데 그럼, 아니 정글 아니고 탑대. 아 근데 정글로는 이제 앨리스가 감전 좀 앨리스 니달리가 많이 드는데 이 비열한 한방 이제 고치 만졌을 때 웬만하면 앨리스는 고치 만추고부터가 콤보가 시작이라 네. 비열한 한방 이 효율이 되게 좋아. 아니 소락하는데요? 뭐야? 아 탑 소락가 근데 지금 괜찮아. 아 예, 그 괜찮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좀비 와드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게임할 때 시야가 되게 중요하거든. 네. 시야 장악에 좀 이거 좀비 와드는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런데 이 좀비 와드 룬은 이거는 어떻게? 좀비 와드는 와드를 지울 때 한 대라도 때리면 거기에 네. 이제 그 1원짜리 와드가 생성돼. 어 뭔지 알지? 한 방짜리. 아, 한방 그 하나. 어 그거. 아. 그다음에 끈질긴 사냥꾼 같은 경우에 기동력. 엘리사도 기동력이 중요하단 말이지. 네네네네. 기동력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 룬을 들고. 그리고 피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굶주린 사냥꾼은 안 들어. 네. 이건 피 관리 안 되는 애들이 되는 거고. 네네. 이제 끈질긴 사냥꾼은 기동력을 좀 더 좀 더 보강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빛의 망토라는 이 스펠이 지금 개사기 스펠이야. 그 정글러들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 강타가 쿨이 짧잖아. 네. 근데 이게 스펠을 쓸 때마다 이게 이속이 존내 빨라지거든. 아. 그럼 여기도 방어까지 일단 이렇게.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돼. 예. 이게 지금 후반 가면은 카사님 블라디미르라 이거는 후반 가면 그냥 저. 아... 근데 그 조합까지 볼기 빡세지. 네. 카사님 블라디미르는 후반 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 왕기 챔프라서. 그래서 초반에 앨리스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굴리는 게 중요해. 그런 아... 책임감을 존나 가지고 해야 돼. 예. 그리고 지금 아 이게 상성이 소라카 신지드 동선을. 근데 카이사는 하이브리드 아닌가요? 카이사는 AD로 갈 수도 있고 AP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저 AD로 쓰면 돼. 네. 그리고 이게 바텀도 룰루 카이사라. 얘네 이 갱각이 좀 안 나온단 말이야. 요 그래서 라인 상황을 좀 잘 봐야 돼. 예, 이런 예, 판은. 예. 조합은 좆됐어 일단. 아 조합은 좆됐다. 근데 조합이 이렇게 좆되는 판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네네네. 그럴 때마다 이제 안 던지겠다는 마인드가 좀 더 강하게 좀 잡혀 있어야 돼. 아 근데 수찬님 왜 AD 안 하셨나요? 근데 이런 새끼예요 원래. 아. AD 하라고 하면 AP 하고 AP 하라고 하면 AD 하고 똥 싸지 말라 하면 똥 싸고. 말 들으라고 하면 말 안 듣고. 아. 익숙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근데 부캐라서 연습하시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소리 크면 말씀해 주세요. 게임 소리. 그리고 웬만하면 앨리스는 렌즈 드는 게 좋아. 와드보다. 아 처음부터 바로. 이게 왜냐면 왜요? 근데 이게 소리 좀 줄여 주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좀 더 좀. 예. 왜요? 이게 네. 상대가 인베가 좀 센 조합이면 와드 박아도 되는데 네. 또 카사딘이고 인베 오기도 좀 별로고. 네.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이런 육킥 정글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걸 추천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들어갈 때 렌즈로 이제 와드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해. 상대가 알고 이제 대비하는 거랑 모르고 쳐맞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 이거 그리고 정글 동선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글 동선은 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체테를 가면은 네. 그 칼날부리하고 돌거북먹기가 조금 빡세. 네네. 그래서 앨리스는 그 두 개를 웬만하면 스킵하겠다는 마인드로. 아. 그래서 이거 레드가 거의 기본이야. 그다음에 아, 이제 라인 상황 보고 이제 바뀌는 거지 그때부터.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미드갱이 카산이 6렙 전에는 갱킹이 좀 쉽기 때문에 미드갱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 이런 판. 뚜벅이라서. 그리고 후반 가면 운이 좆된다. 네. 그래서 블라디 초반에 좀 활약을 좀 많이 해줘. 27초에 W를 뿌리고 총 W. 네. 좀 어렵지 이거. 총 W. 총 W를 하면 이제 이 W라는 스킬이 네, 평타 그... 평타를 한번 그 속도를 좀 줄여주니까 평캔이라고 하거든요. 네. 중간 중간에 평타 하는 이해? 예 이해했어요. 그 딜 뒤로 빠지면은 새끼검이 때리거든. 새끼검이 한 번에 이거 예전에 배웠었어 가지고. 그리고 평점 이러면 평타 두 번 때리겠어. 두 번 때리는 거. 그래서 라인 상황이 지금 딜류가 빡센 데가 없잖아. 네. 이거는 늑대까지 먹어. 늑대는 그 새끼 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맞을 때라도 잡을 만하단 말이야. 근데 칼날부는 절대 안 그렇지. 이런 것도 뒤로 빠져가지고 네. 동선 줄이려고. 네네. 이런 이럴 때 여유 있게 동선 한 번씩 슥슥 봐주고. 여기는 피관 피관이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여기서 지금 리시 동선을 모르거든. 네. 여기서 살짝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가 리신 지금 동선을 몰라가지고 내가 그 설명하려고 리신 동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리신이 이쪽 상캔토하고 아래쪽 간 거야. 여기 지금 있겠지?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동선 낭비야 사실. 아 확인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텀이 그 뭐냐 리신을 해줬는지 아닌지 내가 봤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미니맵 못 보고 있었어. 칼날부리보다 이거 무조건 투바이게. 투바이게가 복시 맞추는 정글 이게 CC 걸리면은 되게 잡기 쉬운 거 알지? 네네네. 그 자크 E처럼. 죽고 아래쪽들이 아래쪽 CS가 지금 얘가 나보다 20개는 똑같이 먹었어. 이러면 지금 스타트 좀 안 좋아. 아... 왜 안 좋아라? 왜요? 그러니까 초반되면 우리 좆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출발하면은 기분 나쁘고 안 해. 상황 살짝 봐. 이런 건 빨리 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칼날부리는 잠시만 좀 이따 물어볼게요. W 있는 거 좀 인지하고. 엘릭스는 다이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다이브 최상급. 이게 다음 웨이브가 있구나. 이거는 리신이 미드에서 올라오는 저거까지 생각하는 거. 리신이 깽을 치겠다. 여기서 리신, 아. 리신을 그냥 다 조져줘야 돼. 근데 내 방송 보고 있는 거 같아. 스티플라. 저거 진짜 신발을 좀 쓸쓸다는데? 와 존나 아깝다. 아 근데 이게 카사딘을 내가 올라오는 걸 정보가 없어. 아 나 전선에 빡쳐가지고 카사딘 위치를 못 봤다. 아... 아 보호 말고 못 썼다 씨발. 아 나 욕 존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와 저 위치를 피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탑 솔킬이 뭐가 문제냐면 네. 얘는 배리어 들고 얘는 텔 들었잖아. 네. 후반에 우리 운영당한단 말이야. 아, 상대는 그쵸, 사이드 운영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면 솔킬 타이밍 진짜 개새끼인 거야. 이거. 저기서 내가 정글러까지 다 잡아줬는데 이러면 탑 압박 계속할 수 있거든? 네. 여기서 얘가 솔킬 다이브로서 지금 좋댔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금 갱갈 라인을 좀 이럴 수 갱킹을 좀 치중해야 되거든? 잘 바텀 말고 하반 6렙 전에 한번 슬쩍 가주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살리는 게 있네. 와. 뭐 평타거리가 엘리스 길어서. 근데 신진우가 뒤집는 각이 너무. 아 근데 카사딘 왜 이렇게 단단해? 좀 카트리스트로.
사단이니. 꾸라까지 죽인 거든. 이거는 지금 선배가 방금 죽었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 더 죽으면 상대 초반에 못 이기는 거 같아요. 레이피가 너무. 와, 존나 침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해? 이게 지금 룸메아리가 1075원인가 봤거든? 그래. 못 맞춰서 딱 룸메아리 타이밍, AP 정도는 룸메아리 타이밍. 룸메아리 있고 없고가 되게 커, 딜 차이가. 룸메아리 있고 없고 차이가 왜 큰지. 그러니까 딜이 아예 다 안 들어가는 딜. AP까지 먹고 싶어야지. 바로 집 찍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집 찍어 턴 잡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네네. 지금 여기서 턴 내가 이미 썼잖아? 네. 그래서 이미 턴은 상대한테 넘어간 상황이야. 아, 용을 머금으로써. 그렇지. 여기서는 이미 턴 상대한테 넘어간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정글링을 하고 가면 된다는 거야. 이런 거 갱갈 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카단이 뒤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미드가 더 빨라. 그러면 리신은 내가 만나면 이기니까 여기 대기했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네. 살짝 탑에서 이런 것도 나오잖아. 네. 신지드가 탑 쪽으로 붙어줘야 돼.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일단 픽 자체도 구덱인데 아까 전에 집 갔을 때 미드가 붙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건 애초에 전우찬이 그냥 미친놈이야. 예? 여기 가가지고 리신 위치도 모르는데 저 비상황으로 지금 이쪽을 내려가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야 이 새끼는. 또라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 네, 이런 또라이들이 많이 출몰한단 말이야. 네, 네. 이런 애들 맞춰서 해야 될게. 내 바텀에서 해주시고. 오, 근데 바텀에서 해주는데요? 이러면 또 얘기가 카이사가 크면 혼자 얘기해.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 아, 계속 이제 게임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소라카 궁이 범위 상관없이 그냥 다 힐차는 거예요? 소라카 궁? 네. 어. 그러니까 전 우리 팀 전부. 우리 팀 전부가 5인 거. 아 근데 나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 소라카 위티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알겠는데 지금 조금씩 분주에서 출몰되고 있거든요. 저거 아마도 좀 있으면 더. 어. 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하지 맙시다 진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저희는 하지 맙시다 진짜. 그래서 제가 밴 픽이 좀 바뀌었거든요? 소라카 밴으로? 예. 네. 저 개새끼는 또 죽네? 저건 지금 탑 쪽으로 가면 2대1 싸움이 안 돼서 블라디 리신하고 탑동선을 잡기가 빡세. 이건 진짜 탑이 사려야 되는데. 신기하네. 이거는 카사딘 무빈이 예예 1킬 추가가 되게 이상하게 쳐가지고. 아 지금 내가 지금 타이밍부터는 리신을 1대1 이기가 힘들어. 아 근데 위쪽에서 만나면은 난 1대1 진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탑 쪽으로 못 이길 수가 없어. 전령 쩔은 전령 뺏기는 전령. 내가 리신을 못 이겨. 이게 사실 블라디 캐기 지금 안 돼. 왜요? 이거 2대2 싸움하는 게
빠르게 좀. 이건 살짝 뒷몸이 생각한 고치였어. 이게 좀 불편하네. 이거는 고치 거리가 좀 계산이 좀 돼야 돼. 살짝. 이거 고치. 왜 안 가주지? 아니 잡는 건데. 와 아니 방금 풀 W 너무 무서. 아니 좀. 아 근데 이거 진짜 싸웠어. 아니 노루 노루 꽃이 풀 W. 아니 아... 그거 진짜 존나 멋있. 아 근데 방금 거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소라카가 블라디가 예, 예. 텔 위치가 보였잖아. 예. 예. 근데 지금 블라디 이제 스펠도 없는데 저거 죽어준 거 자체가 그냥 거리 조절 아예 할 줄 모르는 새끼거든? 대단한 새끼야 저거. 하, 어떻게 아니 어떻게 텔 위치가 그냥 여기 타겠다고 딱 보여주는데 저걸 죽지? 내 쪽에 붙어있다가 하면 되는데? 존나 신기한 새끼. 아 근데 죄송한데 둘 다 챌린저 아니에요? 제 챌린저긴 한데 근데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아 쟤는 진짜 그냥 팀이 한마다 그냥 환상적이었어. 맨날 똥싸는 팀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나도 되게 좀 미스테리 아직도. 지금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미드는 갱킹이 좀 빡세.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이쪽은 못 가고 난 아래쪽에서 계속 있어야 되거든. 아니 지금 카사딘 갱킹 왜 빡센지 말씀해 주세요. 카사딘 죽는 게 저쪽 우리 두 명 그 스킬 연계도 못 잡고. 다음 웨이브까지 다 빈 상태잖아? 이럴 땐 크게 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랑 방금 쓰레쉬한테 끌렸으면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니 방금은 어차피 끌렸어도 안 죽는 거 같아. 근데 저 사람 또 죽었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도 이상일 거야. 오빠들 의식 안 들어오는데. 블러디가 씨발 안 내려가? 아니 공모사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카이사를 일단 안 죽게 계속 시팅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상대가 지금 날 물어주는 게 많잖아. 그럼 내가 상대 타워 어그로를 한번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공격할 때 내가 어그로 한번 받아주면은 그만큼 이제 카이사한테 딜이 덜 가겠지. 네. 그런 거 이제 어그로를 받아주는 템 선택 조냐의 모래시계겠지. 딜 가는 게 아니라 카이사를 시팅해줘야 될 수 있어. 우리가 만 유리한 조합이면 내가 딜 템 가는 게 맞는데 네. 우리가 불리한 조합이라. 와 판단을 그냥 와 그러니까 템 하나하나로 이제 통보가 되겠는데 여기서 내가 뭐 만약에 딜템 가면은 내가 딜 하려다가 내가 녹으면 거기서부터 탄탄이 끝나는 거야 이게. 아 최대한 카이사가 이게 솔랭에서는 언제 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붙어져 있어야 돼.
우리 턴이 블라디가 유격적이지 W하고 빠진 거 와 진짜 다른 게임이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뭐, 나 지금 우리 팀이 턴 잡을 동안 나 집 가서 템 살 시야 먹었고 이런 거 시야 나는 계속. 어차피 집 가봤자 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으니까 해봤자 증포이고 시야를 나빠진 싸움 때 보는 시야 이게 정글러야. 와 카이사 지금 뒤에 그냥 붙어 있어 붙어가지고 카이사 시팅해주는 느낌 이런 건 끝까지 붙을 만해. 너무 화가 나 진짜로. 좀 잘하고 쩌라면 좀 어우 새끼 뭐 게임도 잘하는데 위트도 있고 이런데 맨날 못하면 쩌르고 있어. 어? 괜찮아. 이런 거 고치 같은 것도 어차피 지금 안 쓰니까 이런 거 그 그냥 정글에 떠가지고 좀 피 관리 좀 더 좋게. 아마도 피 관리 어차피 고치 안 맞춰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게 조냐를 가든 그다음에 가인을 가든 다시 한번 초시계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못 썼으면? 그러니까 초시계를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 아 그럼 저 사고 말아야겠는데. 근데 그 초시계 많이 그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잘 써? 아니요 진짜 못 써요. 그러면은 안 할 거지. 자기가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원 이상의 가치. 아. 지금부터는 이제 바론시아를 이런 식으로 더블로 던져놓고 최대한 안전거리에서 이게 준비하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드려도 상대 위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 팀이 그렇게 이렇게 없을 때도 들어가주지 말고 미리 기다려. 여기도 조심해. 와 시야 없는 데는 아예 안 가네. 근데 이게 아래 구간은 그냥 들어가도 되긴 해 사실. 근데 이게 좀더 이게 다이아 1게임 이상으로 이런 거는 저런데 매번 거기서 죽는 거야. 아 근데 카이사가 나갔는데 어떡해요? 나가는걸? 아니 카이사를 저렇게 키워놨는데 카이사가 없으면 소환사가 다시 어 왔다 온다니까. 여기 구간 애들은 이제 거의 웬만하면 막 PC방이라도 뛰어가서 와. 아 여기 SS 올려야 좀, 되니까 여기 다이아 1티어 여기 애들이 승리에 제일 메말라 있는 애들이 여기 구간 애들이야. 지금 만약에 뭐 인터넷 두꺼비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PC방 그냥 가는 거야. 두꺼비지 뭐 살지 고치라고 다 이제 내가 지금 스킬 쓰는 거나 이런 거 내가 계속 보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겠지만 노력해봐야지. 이런 것도 준비하던 거 한 번쯤 준비했던 거 시야
해준 다음에 여기 정도에서 각을 보는 거야. 바텀 쪽에 붙어줄까? 신제트 쪽에 물면 아... 바텀 쪽에 붙어줄까? 아... 근데 플래시 집 찍었잖아. 이거 내줄 수 있어. 잠시만, 생겼네? 생각보다 룰로 집 갔는데요? 아니 이건 어차피 싸움으로 전환할 거야. 저까지 시야 이렇게 지금 애들 집 찍었을 때 이런데 깊숙이 이제 시야 먹고 한테 들어가지고 와 이러면 바로 이거 이면 블라디가 없어. 위협적인 게 피가 이쪽 피가 두 개였어. 여기 지금 여기 시야는 필요 없잖아. 이런데 이제 상대 비스를 위협하다가 여기서 집 찍은 다음에 공하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하는 거야. 포션은 그냥 뭐 언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때 되면 의미 없겠다 할 때 팔 때 팔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션이 갖고 있으면 더, 지금은 망가격으로 빨리 사서 1초라도 줄여서 여기 시야를 먼저 먹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션이 지금도 쓸모가 있거든. 그래도 팔 망가격으로 사갖고 그게 더 좋으니까 가는 거야. 만약에 망가격이나 살 돈 있으면 포션 팔 필요 없지. 아. 혹시 지금은 시간이 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수익 계산하고 근데 이런 큰 변수가 있었는데 이 난관들이 잘 쳐서 여기에도 이제 살짝 와드 이런데 길목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카나딕이 사이드면은 상대 이제 공격적인 블라디 하나만 그치 맞춰줄 생각합니다. 와 근데 블라디가 아래네. 그러면은 공격적인 더블로 왔지만 저런 식으로. 그니까 갑자기 왜 들어갔지? 아, 저거. 근데 신지도가 존나 좋은 챔피언이었네?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그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야. 아, 그래요? 왜 근데... 이 챔피언이 지금 좋게 이렇게 구도가 형성된다 그걸 봐야지. 아, 그건 앨리스가 다 해줬죠. 그것도 또 아니지. 그냥. 뭐. 애, 그니까. 이 원인을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돼. 그리고 이게 지금 신지도가 뭐 이리안들이랑 이 딜이 너무 세. 와, 근데 게임 수준 대높다 진짜. 와. 지금 1,400원 이제 모렐로잖아. 이럴 때도 이제 돈 아다리 맞춰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스킬 이렇게 쓰는 거 콤보도 다 위치 맞춘 다음에 하는 거. 네. 이건 되게 좋아. 이런 애들 이거 이런 애 있잖아. 못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데 안 되지? 네. 소울에. 아. 게임은 이겨야 돼. 아. 저 들어오시게. 준다고 이걸? 왜 준 거지, 씨발? 왜 준 거야, 이거? 그냥 핑 찍어 본 건데. 모렐로 나왔네. 여기서 핑커들 두 개. 사실 지금 우리 팀 이렇게 날 기다려야 되는데 솔랭이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정글은 그래서 이런 빨리 그냥 붙어줘. 아, 최대한 붙어줄 생각. 싸움 나면 아 싸움 나기 전에. 싸움 나기 전에 어떻게 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솔랭이 안 나겠지 하지 말고. 그렇지. 왜 니들 물렸어? 물론 그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물려야 되는데 물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붙어주는 식으로. 그렇지. 여기서 시합을 잡아주고.
치죠. 블라디아 화사딜이 옆선에서 파고들면 위협적이잖아. 이런 걸 내가 차단해주면 돼. 지금 쓰레쉬 그랩만 조심하면 돼. 거리 쓰레쉬 치어. 이번 웨이브 때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X됐는데요? X되진 않았어.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딱 보면은 카이사 씨 카이사한테 욕할 수 있잖아. 네. 욕은 하지 마. 네네. 욕하면 게임 질 가능성 커져. 그냥. 그러니까 이쪽 뚜라카한테 지금 봐봐. 카이사 씨파이얼로만 이러잖아. 카이사 씨발로마! 게임도 못하는데 이거 팀원 멘탈까지 깨는 개새끼야. 근데 이런 새끼들 특징이 뭔지 알아?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던져. 지 던졌을 때 생각 못하고. 그러게 지금 278이네? 한 9대기씩 이렇게. 팀적으로는 도움이 이렇게 해도 안 돼. 카이사가 물리고 시작하면 안 돼. 근데 한 번 더 한타 치면 위험하지. 블라디 카사딘이다. 지금 무조건 고치는 블라디나 카사딘 한 명 맞출 생각해야 돼. 리신 말고? 다른 애는 이미 없어. 그러니까 이 리신은 차러 올 것 같은 리신을 고치라고. 아 해야 되지. 되는데. 그런 리신 아니고. 아 근데 후반 가면 갈수록 블라디랑 카사딘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유명. 아 지금 타이밍이거든. 아 까비. 아 이거 교체 좀 해줘. 카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야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 되게. 카이사가 보여주는 게 있을 것 그리고 장로하고 바로이 떴을 때는 무조건 장로가 더 좋아. 네네. 와, 씨발. 와, 어그로피 개쩔었다, 씨발. 무비, 와. 와, 이게 한타네. 와, 진짜 판 다 깔아줬다, 진짜, 그냥. 방금은 두 양갈래 갈려서 아래 애매했는데 두 마리를 빨리 돌리고 시작한 거 있단 말이야. 방탄은 그냥 아끼고 이런 거 말 안 듣네. 바로 가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거 친 다음에 전멸 당하지 말고 얘 맞춰서 아 원래 좀 더 지식 많은 애들이 연구해 주는 거야. 야. 지금 카사딘 블라디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벤시가 제일 상타치겠죠. 효율. 벤시의 효율은 잘 모르는데 제가 그 그러니까 마법 정력에다가 이제 그 보호막도 생겨. 아~ 스킬 하나 심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서 지금. 지금 카이사 같은 카이사로 부인수 나온 타이밍부터 바로 나도 퍼뎀으로 갔다 왔다. 좀 바론 빠른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팀에 있을 때 그런 거 오더 같은 거 바론 오더 같은 거 내리고. 무조건 고치를 블라디나 한 번만. 와, 솔큐인데 이렇게 합이 잘 맞아?
라인이 이런 거는 애들이 여기 바텀에 안 왔으면 그냥. 근데 제 방금 보치를 맞췄잖아요. 근데 안 맞았잖아요. 저거 아이템 효과예요? 저게 벤시야. 아 저게 벤시예요? 아. 그러니까 방금은 얘들이 만약 바텀 쪽이 없었으면 우리가 바텀을 그냥 몸대고 파워를 늘려는 전략이었는데 상대가 와가지고 뭐 어떤 전략인지 파악했어? 네. 근데 이거 장로 효과 끝나가는데 그 전에 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바로만 있으면 돼. 아 상관없어. 그게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로 효과 끝나니까 싸워야 된다 하다가 족되는 거야. 그런데 불리하게 싸웠다. 이렇게 천천히 라인 그런데 이제 힘으로 돌아가. 버블 하나 설치. 무조건 고치는 그거야. 블라딩. 탑 겟! 와. 탑 겟 이러고 있자. 정말 큰 놈이. 근데 저런 애들은 농담 아니라 한 108에 한판 만날까 볼까? 와, 엘리스 뭐야? 아, 근데 이번 판은 한 0.6 엘리스 저리스 정도였어. 아, 0.6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더 미드 움직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좀 못했어 이번 판. 와 근데 생각하는 게 진짜 아니 다 생각을 하면서 그 게임을 해야 되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네네. 20갈래가 있으면 그 중에 3갈래 정도만 캐치해도 진짜 올라가. 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까지 다 해라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줘요? 저 사람 진짜 많이 죽던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던진 것만으로도 막 감사해. 아 딱 채팅 치는 것만 봐도 네. 이런 새끼들은 그냥 멘탈 터지면 던져. 아... 근데 멘탈 꽉 잡고 끝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 나는 우와 내가 못했어 이번 판은. 못했고. 아니 소라카 딜이 원래 저렇게 안 나오는 거죠? 소라카는 내 원래 힐량이라. 아 근데 이게 앨리스가 어쨌든 좀 스킬 셋 같은 건 내가 봤을 때 저 특급 교육방송을 봐. 방 그냥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그냥 감탄만 하고. 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무조건 동선이야. 동선. 내가 아까 그 올락부 관전관리 하면서 그 알려준 그 동선을 생각하면서 동선하고 딱 그 두 가지 직장하는 거하고 라인 보는 거 그거 두 개. 일단 그거 두 개만 학습하면 돼. 그거 두 개 완벽하게 하고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다르네. 그냥 생각 자체가 그냥 아예 다르네. 와 진짜. 개미쳤네 진짜로. 아 근데 이번 판은 진짜 앨리스 캐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수창님은 제가 처음 봤는데 플레이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And how careless we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